할렐루야. 네, 갈수록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데 이제 끝날 때가 돼가잖아요. 벌써 원래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해도 한두 주 정도까지는 뭘 하나 이렇게 방관하는 모습으로 궁금해서 파악하느라고 그러시다가 한 3주째 될 때부터는 이제 은혜를 엄청나게 받기 시작하셔서 아주 은혜의 절정에 달을 때 아쉽게도 끝나는 그런 이제 세미나인데 여기도 여전히 뭐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열심히 전도한다는 건데 열심히 전도하셨나요? 네. 네. 저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전도하면은 내가 열매를 못 맺어도 반드시 사람을 어디서라도 보내주셔서 내가 나가서 뛰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와서 등록하는 것을 참 정말 전도자로서 날마다 경험할 때 나가서 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던 저희들,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챙기느라,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씨름하고 살던 저희들,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정말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핍박받으며 전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서, 세상 것보다도 교회가 더 좋아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온 귀한 저희들의 삶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평생에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전도 현장에 달려나가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날마다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아버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영혼들 말씀의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도는 정말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파워 전도 세미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전도 세미나 그러면 거의 이제 스킬을 배워서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것을 다 배워서 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워서 습득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도 물론 거기 반대 질문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파워 전도 세미나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에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냥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게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막
극적으로 너무 만나고 나니까 또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 말씀이 내 안에서 너무 충만해서 막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말씀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간증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경험도 없어요. 간증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도 모르지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하는데 눈이 떠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겁나는 게 없고 가서 말하면 말빨이 막 먹히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가만히 들어앉아서 있을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뛰어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파워전도 세미나는 왜 어떤 기술을 안 가르쳐주지? 왜 어떤 뭐 여러분 간증은요 저는 정말 간증을 하라면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그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서 넘쳐나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가르쳐드려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잖아요. 전도장에 계신 분들 너무 체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시죠? 막 부채 붙이고 막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붙들려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평생 전도해도 실증이 안 나요. 예? 힘이 안 들어요. 평생 전도해도. 왜? 말씀이 나에게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니까. 그리고 그 담대함과 그 용기와 그런 게 꺾이지를 않아요. 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 전도를 이렇게 어떤 스킬을 배워서 하시는 이런 분들은 거기서 배운 대로면 나는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나는 전혀 다른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되네 뭐. 아 그리고 나하고는 안 맞네. 그리고 그런 말 했는데 안 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1년 하다가 2년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포기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도의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또 강조하시고 계시고 또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시도는 다 합니다. 근데 왜 끝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을까요? 재미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 용기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파워전도 이 세미나 가운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해서 실패를 하든 잘 되든 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고 자신감이 실패해도 너무 기쁘고 실패해도 자신감이 넘쳐나고 잘 돼도 자신감이 넘쳐나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왜? 말씀에 서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고 말씀에 서 있는 전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냥 기술만 배워서 하는 전도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그 반대 질문 뭐 불교인을 만났을 때 뭐 원숭이 지나르면 이런 건 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교인을 만났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뭐 종교 바꾸게 겁난다 이런 사람 만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님에 붙들려서 나가시면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 성질이 더러운 사람, 아무리 강팍한 사람, 별의 별 사람, 뭐 정말 지질이 궁상인 사람, 뭐 아니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절대 여러분 겁먹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지위가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감히 인간적으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전도해달라고 누가 연결을 시켜서 감히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해서 결국에는 왔어요. 오셨는데 미국에서 계시다 아주 뭐 딱 하면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한번 오셨거든요. 근데
예전에 너무 개척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와서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지위도 이끌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긴 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을 제가 인간적으로 만나면 저는 감히 대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예수님을 증거하러 만났을 땐, 주님을 앞장세워서 갔을 때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저는 뭐 이 세상에 뭐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많이 배운 사람, 집안이 빵빵한 사람, 뭐 너무 형편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무 정말 별볼이 없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날마다 만나는 일이,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건데 뭐가 겁나냐 이거. 주는 건데 내가 뭘 달라 그래야지 내가 뭐 꿀릴 게 있지. 내가 주면 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고, 주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고, 주면은 저 사람 천국 가는 일이고, 주면은 저 사람 인생이 대박나는 일인데, 주는 건데 내가 뭘 꿀릴 게 있냔 말이에요. 그 누구를 주죠?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당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스워 보여도 너무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냥 진짜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눈이 개심치해서 전도가 안 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가서 너무 정말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아유 참 믿으시면 참 좋은데 저도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그냥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 그러면 좀 못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아 그러시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되지나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또 생각을 또 바꿨어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지만 진짜 요즘에 강팍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약속 같은 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난 더 강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하고 한바탕 하고서 그냥 완전히 전화로 한바탕해요. 금방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전화하면 한 시간 동안에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따져요 저는. 한 시간 전에 약속하고 지금 한 시간 만에 사람이 변하면 되겠냐? 응? 지금 아까 거짓말로 그럼 약속한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막 변명을 하는데 저는 변명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이번 주일에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럼 나한테 선약 아니었었냐? 조금 전에 한 것까지 선약을 없애고서 내 약속을 무시하고서 그쪽의 약속을 또 했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 우리 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언니 집사님이래. 그래서 그러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잔머리에 안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든 안 오든 나 상관없어요. 내 할 말 다 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당신 좋으라고 예수님 전해주는 건데 내가 뭐 생기는 게 뭐 있냐. 우리가 커피 한 잔에도 줬지. 내가 뭐 달랜 거 있느냐.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사람 마음에 악한 영이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어요. 저 요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너무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다는 거예요. 구역장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오랫동안 쉬다가 남편하고 성당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그 예전에 그 구역장한테 달려있던 구역원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구역장이 그 모양인데. 구역장이 지금까지 쉬다가 성당으로 갈 만한 그 정도에 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구역을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딸려있던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성가대까지 했어요. 성가대에 서서 노래 부른다고 그게 다 성가입니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그러면 노래를 부른 거지. 노래를. 하나님이 죄인의 노래를 받으셨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녔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어떤 일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 있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확실하게,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정말 갖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 있다는 자체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대단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해도 그 사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나 옛날에 성가대까지 했던 사람이고, 나 옛날에 구역장도 오래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 구역장까지 오래 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쉬고 있다가 성당으로 간다는 것은 그 밑에 사람들은 뭐가 되겠나 대놓고 얘기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됐겠어요? 그 구역원들은 보나마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지 뭘 하죠? 알아야지 뭐래요? 요즘에 면장이 아니고 동장을 하는 거예요. 동장. 알아야지 동장을 하죠. 알아야지. 모르면은 그냥 삼천부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보나마나 틀림없이 그래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워전도 세미나는 그냥 아 뭐 그냥 해서 나 은혜나 받고 와야지, 그냥 뭐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은 여러분 어디 말씀도 다 좋아요. 그런데 아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 받고 그냥 뭐, 근데 왜 전도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이거는 제가 했던 전도 방법을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간 교회는 12번까지 가고,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교회는 거의 없고, 한 50%는 한 두 번 이상 가는데 12번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훈련하면요, 정말 날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냥 자꾸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전도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 전도자는, 말씀에 붙잡혀 하는 전도자는 그 말씀이 끝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라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열정이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하는 이런, 예? 그런 전도는, 세상 방법으로 배워서 하는 전도는 조금 하다 보면 실증나고 그냥 포기하게 되고 재미없고 그냥 너무 힘들고 이래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전도, 그게 바로 파워 전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할 때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고민은 뭐냐 하면, 이 6주 동안에 뭔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무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이게 훈련은 시간은 작으니까 전혀 뭐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두 배, 세 배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훈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았으면 어디 가도 한 번에 탁 내놓고서 그냥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무기 하나씩은 아주 확실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 무기예요. 그렇지만 딱 뒤로대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 하나씩은 딱 가져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으면은 참 그 전도 현장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냥 총도 안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적군하고 싸우러 나가면서, 전도 대상자가 적군이 아니고 악한 영의 소나기에 있는 그들, 그 악한 영을 제압하고 오려면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도 1분 메시지예요. 근데 1분 메시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오시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알려드려도 또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의 연습에 달려있는데, 이걸 안 해오시니까 여기서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가게 되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한 가지라도 이번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이거 갖고 오셨어요? 네, 다 가져오셨죠? 그래도 나 요즘에 좀 연습해봤다, 전혀 사용 안 해봤다, 그래도 조금 써먹어본다, 써먹어보시는 분. 아, 예. 그러면은 요 앞에 두 분, 여기 두 분. 예, 그 까만 두 번째 줄. 네. 예. 하고 요쪽에 권사님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앞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그 강대상 앞에서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서 했던 그대로. 네. 거기서 두 분이 서서 아, 저쪽을 보시고 저쪽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예.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다 듣게. 예, 하셨던 그대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하셔야죠. 더 큰 소리로. 저 앞을 보고 하세요. 앞을 보고. 아, 남편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네. 네, 사우나에서 하신 거 하세요. 네. 네, 네. 네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아 진짜 이 집사님 여러분 참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요. 목욕탕에서 등 밀면서 정말 완전히 저기 그 목욕탕에서 하는 전도 너무 상상만 해도 맞아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 안에서 지금 떼밀면서 전도를 하는 분이면 얼마나 열정이 있으시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거기선 이걸 갖고 못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팅을 해서 이제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에 빠져도 괜찮아야지 이거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갖고 들어가셔서. 네? 목욕탕이? 어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찜질방 목욕탕. 근데 그냥 찜질하러 가지 마시고 이걸 들고 가셔서 찜질을 하시면 또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구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시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기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리 연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들지 마시고 요걸 좀 이렇게 해서 값어치 있게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값어치 있게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어머님이나 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머니들한테 어머니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요 없다 그러는 사람 많아요. 난 뭐 우리 자식한테 화도 한 번 안 냈고 왜 그런지 아세요?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죄 없는 사람은 저는 죄가 너무 많은데 저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책이 있다 이러면 아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요. 제가 90이 넘은 그 나라 구슬하는 그 나라의 나라 큰 구슬하는 그런 무당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끝까지 자기 죄가 없다고 아주 발발 뛰더라고요. 자기 죄가 없다고. 왜 그러겠어요? 겁나서.
평생 동안 군만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백성은 있어요. 분명히 94살인가 이렇게 된 할머니인데요, 완전 평생 군만했어요. 그리고서 더 이상 이제 몸이 이제 너무 늙어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소개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가 쉽으시냐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요. 그럼 지금까지 혹시 죄 진 거 있다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죄 없다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실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했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는 너무나 죄가 많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양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 그 연세 드신 분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이튿날부터 새벽기도 참석했어요. 이튿날부터.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웠다가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튿날 아침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기도 나올 때 그냥 눈곱도 안 띄고서 막 나와가지고 머리는 산발하고 나와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하고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나오지만 절에 불교에 정말 잘 다녔던 골수분자들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자기하고 옷 깨끗이 차려입고 나와요. 아니 부처를 섬기러 가는데도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씻지는 못하더라도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유소를 하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놨더니 아들하고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네. 그 딸의 아들이 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 올 때도 엄마 교회 가야 돼, 엄마 교회 가시라고, 엄마 교회 가시라고. 얼마나 그 자녀들의 소원인지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절에 다니는 용품을 갖다가 버리는데 타이탄으로 두 차. 그 정도로 돈 많겠다.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절 용품을 사다가 장려놨는지 그 정도로 한 걸 타이탄으로 두 차를 사다 실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는 아주 30분 전에 나오면서 그냥 이 사람한테 신만 바뀐 거예요. 신만. 그리고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하얀 한복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저기 들어올 때부터 딱 해가지고서 강대상 있는 쪽을 보면서 이렇게 딱 합장을 딱 너무너무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빨리 와서. 예수,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진짜 절에도 그냥 어슬렁성 다니는 사람 말고 제대로 그 신앙심이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더 잘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을 믿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두세 시면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새벽 4시에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어라고 평생 군만하다가 94살이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 평생 구슬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제가 예전에 커피를 이렇게 보온병에다 타가지고 뭐 이렇게 차하고 가져다니면서 몇 명이 세 명인가 네 명이서 우리 전도팀이 이렇게 공원으로 딱 나갔어요. 큰 공원으로 평촌에. 어떤 사람이 그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차 한잔 드릴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쭉 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공원에 앉아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여자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차 한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먹던 음료수병을 이렇게 옆에 있는 걸 딱 듣더니 자기 있다고, 이거 있다고 이렇게 그냥 고개도 안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커피인데 혹시 그러면은 교회는 나가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대문에서 그 도매 장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었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집에서 노는데 병원에 갔다 오다가 10m를 못 걸어가고 쉬고 10m 못 걸어가지고 쉬고 이 정도로 고기도 쉬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앉아서 제가 이 복음을 딱 전하고 딱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서럽게 그냥 펑펑펑펑펑펑 울더라고요. 아주 줄줄줄줄 막 너무 놀랐어요. 저도 막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나오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서 아직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약속을 해서 드려 보냈어요. 그리고 가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더라고 주일날. 그래서 우리 차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교회 데려다 놨어요. 오늘 주일날 등록시키고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파워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세미나. 거기에를 무조건 나와야 된다더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등록한 사람을 오늘 내일서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2, 3개월 만에 허리가 다 나버렸어요. 완벽하게 그냥 다 났어요. 지금은 뭐 무거운 거 막 들고 뭐 뭔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청바지 가게를 하면서 청바지 매장을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다 전도하고 뭐를 해도 전도해요. 이웃에서도 전도하고 그냥 입에 달린 게 그냥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교회 가죠. 사람이 저랑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사람이 그냥 뭐랄까 선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전도를 야금야금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세 가족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장사하면은 장사하는 대로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놀면은 노는 대로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가요 13층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층인가 살았는데 이 통로를 한번 싹 한번 우리 교회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한 집만 빼놓고 싹 데려왔어요. 한 집만 빼놓고 한 통로를 전부 양쪽 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 그러니까 집에서 살면은 아파트에 한 통로를 목표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해도 되고, 나는 미용실을 하니까 미용실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을 전도해도 되고, 뭐 나는 이걸 하니까 바빠서 안 돼요. 나는 저걸 하니까 나는 직장을 다니까 거기가 다 전도 현장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다는 자체가 오히려 전도 현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아기가 어려서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 아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게 다 전도 현장의 가장 좋은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난 장사하니까 안 돼요. 난 직장 다녀서 안 돼요. 나는 뭐 남편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뭐 무슨 뭐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목욕을 자주 가요. 목욕 자주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목욕. 예? 난 찜질방 자주 찜질방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난 산책을, 여러분 여기 어디 여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양재천 같은데 그런데 하시다가 전도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세요. 전도지 주면서 우리 교회는 어딘데 어디 사시느냐 우리 교회 어딘데 소개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운동하는 데고 뭐고 여러분 가방에는 항상 전도지하고 무슨 전도용품 가볍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 소개 같은 거. 그리고 교회 소개를 너무 길게 하면 짜증이 나요 사람들이 듣기가. 그러니까 딱 핵심만 1분 정도 2분 정도 3분 정도 딱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딱 어떤 그런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설명하시면 돼요. 걸어가는 사람한테 다 전도 현장인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드시고 한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매님이나 저나 어머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보실 때 눈이 어두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매님이나 저나 아무리 똑똑해도 앞길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앞에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게 눈이 어두운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짐승 같은데 그래서 앞길을 모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 아무것도 앞길을 모르고 우리 잘못 행하여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 중에는 자매님이나 저도 들어 있어요.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담당시키셨어요. 자 후반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그 밑에다 손을 짚어준 그 사람이 죄악을, 예, 죄악을. 이거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보면요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에게예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의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해 담당시키셨어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손을 통해서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손이 자매님이야 저 우리들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라면 앞길을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죄라면 우린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보니까 우리 이렇게 죄가 돼 예수님 뭐가 없으시죠? 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님이나 저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그에게, 그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 담당시키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과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거기 달려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자매님의 죄를 짊어지고 저의 죄를 짊어지고 자매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이 죄값을 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 죽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아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부모님 안 돼요. 자식도 죽어서 안 돼요. 만약에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자녀들 살리고 부모가 죽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잘한 것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비참한 사형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교회 나오고 누가 나오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죄값을 갚게 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앞길을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이래요? 아, 싫어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안 돼. 무슨 생각이냐? 빨리빨리. 나 지금 없으니까. 자, 자,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 예수님. 이렇게 따라해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요, 눈물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그런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강박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진짜 복음에는 능력 있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전도 현장처럼 재밌는 데는 이 세상에 난 없는 것 같아요. 전도 현장처럼 재밌는 거. 진력도 안 나. 신기하게 세상에는 뭘 그렇게 하다 보면 진력 날 것 같은데 진력도 안 나고 너무너무 질리지도 않고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어저께도 나온다는 사람들이 펑크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냥 저는 좌우지간 등록할 사람이 없으면 아직 못 살겠어요. 아직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냥 토요일에 저녁 세우다 싶어요. 아주 막 잠결에도 막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번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예배 시간까지 아무도 등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지난주에 와서 등록한 세 가족이 그냥 예배드리다 말고 중간에 나가더니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을, 20살 먹은 아들을. 그래서 그 세 가족이 한 명이 또 생겼어요. 청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세요. 진짜 기가 막히세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세요. 그러니까 뛰는 것만큼.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못 맺어도 하늘비전교회 여러분이 다 나가서 죽기 살기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뛰면 여러분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의 수고가 그 열매로 하나님이 다른 데서라도 보내셔요. 그래서 그냥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이 여기서 스스로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은 나가 뛴 분들 덕분에 등록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셨으니까 우리 한번 이거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짝을 지어서 해볼까요? 혼자 해볼까요? 짝을 지어서 해보세요. 짝을 지어서. 짝을 지어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짝을 지어서 좀 실감나게 하세요. 실감나게. 실감나게.
다 하셨어요? 예, 1분 메시지인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으시죠? 그냥 한 5분 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그냥 영접했는데 뭐 안 나온다든가, 뭐 영접했는데 뭐 영접하기 전과 다름없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든가, 그럼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은. 근데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야멸차게 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그냥 나오라 해서 나오는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영접하고 나오는 사람은 벌써 와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꼭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감기도 잘 걸리고, 뭐 장염도 걸리고, 또 다른 병 질병도 찾아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가면은 전부 면역력 올리라, 의사 선생님들이 면역력 올리라 그러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면역력이 약해서, 이런 말을 요즘에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틈타게 돼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뭔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탄이, 사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절대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무서워서 열심을 내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놀이개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잘 섬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타켓이? 믿는다고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타켓이에요. 여러분이요,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사단의 놀이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틈을 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손해나게 할까? 사탄은 도둑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언제 다가올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외치고, 날마다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사탄이 다가와봤자 무슨 그게 유익이 있겠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요. 그럼 누구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는 사람, 영적으로 그냥 해이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뭘로 봐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필요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할 거 아니에요. 적을 모르고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전쟁, 날마다 북한도 우리나라를 연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날마다 북한 연구하잖아요. 왜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하고 전쟁이 안 붙든지, 붙더라도 우리도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하나도 연구도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100%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사단이 겁을 내요? 아니에요. 그럼 사단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평생,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아 이거 그냥 귀신의 장난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탁탁탁탁 영적 분별이 생겨서 이럴 때 이렇게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무장해야 되겠구나, 딱딱딱딱 알아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받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는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근데 왜 말씀 보고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하나님 손 한번 잡아보셨어요? 얼굴 대면에 보셨어요?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말씀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의 그 음성 하나님을 듣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말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표면 하나님이세요. 말씀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입술을 통해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졸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절대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만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악수는 어떻게 하라, 몇 센치 떨어져라, 어떻게 걸어가라 다 훈련받고 만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정말 떨리는 자세, 기대하는 자세, 오늘 그냥 예배니까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미술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내가 이분을 만나서 한 주일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이분을 만나서 무엇을 해결받을 것인가, 기대하는 자세에 집중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어명을 받을 때도, 먹고 죽는 사약을 받을 때도요 예의를 갖춰서 받아서 먹고 죽잖아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말 하나님 집중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딱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분의 명령을 받겠습니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냥 앞에 꼬꾸라지면서 이 명령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 만나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아무렇게나 막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아무렇게나, 예? 그냥 한번 하나님 말 한번 해보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만난다면요 하나님 입을 벌린 자에게 먹여주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어요. 진짜 떨리는 자세로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면 그냥 맥이 탁 끊어지더라고. 그냥 집중해서 그러니까 나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게 레마가 되더라고. 레마가 그런 자세로 항상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만들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만들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 자체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질투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막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질투가,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섬기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갚아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렇게 하거냐.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 자식이 망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우상 숭배하면 그 자식은 망하는 게 아주 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식은 4대 내리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 여기 안 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4대를 내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면 4대를 내리 저주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4, 5대 저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의 남은 인생과 나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틀림없이 그 집안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이런 재벌들 돈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 망한 집안 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 겪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뭐 그냥 돈만 많다고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일체 생각도 하지 말아요. 뭐 우상 숭배한다고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왜 들어와요? 도적질하려고 들어와요. 여러분 도둑이 그냥 보태주려고 들어오는 도둑 보셨어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여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 믿던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지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딱 한 가지, 도적질하고. 뭐를요? 물질뿐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또 사랑을 도적질하고, 기쁨을 도적질하고, 평안을 도적질하고, 다 도적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요 절대 여러분 손해나지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상 도둑도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그 먹을 것도 없는 할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나갔다는 도둑은 없어요. 할머니 가락질해서 빼서 나갔더라고. 방송 보시잖아요.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이 사탄도 도둑인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틀림없이 손해나게 해요. 영적으로 손해나게 하든지, 건강으로 손해나게, 물질적으로 손해나든지, 기쁨을 잃어버리든지, 다 뺏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여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건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불신자들처럼 귀신 불러들여다가 교제라는 건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제사 못 끊고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제사 못 끊으세요? 도둑을 불러들여다가 접대를 하면 그 집안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도둑이 도둑을 불러들였잖아요. 귀신이 도둑이라 그랬는데 도둑을 불러들였으니 손해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예? 물질적으로도 상처를 내면 손해나요. 시간 뺏기죠. 뭐 여러 가지 다 손해나요. 그렇게 손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을 불려들여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안 망하니까. 제사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분 계시면 어떻게든지 전도하셔서 제사 끊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절대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엄마도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요. 엄마가 막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다 그려놓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래서 그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난 그거 거기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전부 바쁠 때도 그냥 탁 이렇게 십자가 탁 우리 아버지 모르게 그냥 탁 커가지고서 어디를 오냐고 그러면서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물도 해서 다 십자가 커가지고 만약 그렇게 해서 귀신 우리 집엔 귀신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십자가 그려서 안 들어왔다면 하나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그려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제사 지내면 하나님 말씀에 교제에 불러들여다 교제하면 그 집안은 도둑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손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구약에서는요 이 사탄을 보고 용, 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다 신약에 와서는 마귀 사탄 이렇게 해요. 용, 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하를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 양심에다 찔러대는 자. 우리 마음에다 너 죄 있지? 너 죄인이잖아. 막 정죄하고 막 죄를 들춰내고 막 찔러대고 그래서 괴롭게 만드는 존재예요. 너 어저께 그렇게 잘못했잖아. 너 어저께 어디 갔다 왔잖아. 너 죄 짓는 데 갔다 왔잖아. 너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 날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잃고 찔러대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 괴로워요. 그 날마다 들쳐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러 바치는 자예요. 얘 어저께 죄 졌어요. 얘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얘 뭐하는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이간질 시켜가지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데 죽어라고 귀신 쫓는데 장로님 딱 오셔서 내가 그래서 장로인데 이놈은 귀신 아주 그냥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딱 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딱 뭐라 그랬어요. 그 귀신 드는 사람이 장로님 어저께 술집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귀신이 꼼짝 거기서 그냥 장로님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만 아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래서 이 사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양심에 찔러대고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주께 맡기라. 전에는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가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가 있죠. 여러분 다 염려 있죠? 없어요? 한 가지라도. 근데 그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뭘로 맡겨야 되죠?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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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께 맡기세요 염려. 여러분이나 저나 염려 있어요. 그거 염려 붙들고 있어봤자 그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지금 세상적인 염려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네가 붙들고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얼마나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 삼키려고 먹이를 찾고 다니겠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적인 염려만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예?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야 저기 교회는 날마다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데 저기 염려하는 아이 보따리로 짊어지고 다니고 신의 영적으로 하나도 깨어있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한 방이면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염려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답이 없으니까 그 염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딱 맡기고 나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 가만 놔둬도 잘 섬겨요. 귀신 때되면 뭐하고 때되면 굿하고 때되면 귀신 섬기고 날마다 이것에 저것에 뭐하는 날 안되고 뭐하는 날 얼마나 잘 섬겨요. 가만 내비둬도 돼요. 그럼 누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오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정쩡하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서 세상 근심이나 짊어지고 날마다 고민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12장 43절에 보면요 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사단을 보고 깨끗한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원뜻으로 바알세불, 그래서 파리대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데 꼬이는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누굴 찾아다니냐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봤는데요,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나갈 때를 찾아보고 나가겠다,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를 정해놓고 나가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나갔어요. 누굴 찾아다녔어요?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돌아다니면서 자꾸 돌아다녔어요. 말씀 없는 사람. 지금 교회는 수십 년을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채로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 보고 뭐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귀신이 얼마나 잘하려면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겠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아니 부지런히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네,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네,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고 찾아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다 꽉 채워져 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먼저 있던 사람한테 다시 가보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다 그냥 텅 빈 채로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끌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자기 하나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해요.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꽉 채운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절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오시는 시간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골라서 말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 한 번 더 있다는 자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우린 영광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우 또 예배야, 아우 바쁜데 오늘 모임 있어서 못 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모임은 예배 전으로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앞에 선지자들이 그냥 먼저 모든 게 예배, 예배.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다 여기 모임에 가야 되고 저기는 저런 일사 가야 되고 여기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예배를 와야 되냐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뭐하는 존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들어가려고 찾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귀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 붙어다니는 존재예요, 귀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사탄과 마귀, 이것은 우두머리라고 봐야 되고, 영적으로 악한 영에 귀신들은 졸개라고 봐야 돼요. 사탄의 졸개들. 근데 얘네들은 붙어다니는 존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병을 갖다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 또 중풍병자가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허리 디스크가 그냥 나버렸어요. 그냥 막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빌립 집사님, 집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리스도를 전하시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냥 치료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떨어졌나? 병이나. 그러니까 그 성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는 동네에 어디에 누가 지금 너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에서 수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거기에서 귀신이 떨어져 나니까 병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그럼 그 지역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야, 그 사람 일어났대. 그 사람 누가 와서 전해서 일어났다. 그 사람 지금 다 나왔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와서 말씀 전해서 나왔대. 예수님 만나고 나왔대. 얼마나 그 성에 큰 소문이 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할렐루야. 졸리세요?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세요. 그러면은 정신이 확 나니까. 졸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졸리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게 참 제가 이런 게 참 목사님들은 다 졸아도 그냥 주무시라고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전도사라서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예? 집사 때는 더 이해를 못했어요. 주무시는 거를. 이불 갖다 드니까요. 날마다 이랬어요. 제가. 예? 주무시는 분들한테. 자,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귀신은 뭐하는 존재가 붙어서 병을 갖다 줘서 고통을 주는 존재. 요즘에 많은 그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붙어서 갖다 주는 병은 물론 아니에요. 뭐 막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다른 병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병명이 안 나는 병도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건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병은요 의사 선생님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10장 38절 보시겠습니다. 10장 38절에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사탄은 뭐하는 존재인가? 눌러서 망가뜨린 존재.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고치셨다는 건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에게 눌려서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건강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예? 사업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이렇게 뭐가 눌러서? 사탄이 눌러서, 마귀가 눌러서 망가진 사람은 예전에 그렇게 너무나 신앙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헤매고 있어 지금.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왜 망가졌을까요? 사탄이 짓눌러서 하는 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눌러서. 왜 그렇게 우리 그전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눌러서 그런 거 아닌지. 그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에 전도돼서 한 지금 성격 공부 4번 했으니까 4주 됐어요. 한 달 되신 분이 어저께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잠깐. 근데 뭐라 그러시냐? 20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셨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때 그 전에 믿었으면 절대 이혼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건 말건 그냥 집안이고 뭐고 다 널어놓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누가 병원에 옆에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입원하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신 다음에 뭐 며칠 입원하셨으니까 같이 대화 중에 나랑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얼른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남자분이신데 거듭나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집안도 치우기 시작했고 밥도 제대로 해먹고 심지어 바깥에 누가 자기 집 옆에 쓰레기 갖다 놓은 것까지 자기가 다 그 지저분한 걸 다 치웠다고 어저께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자기가 미리 예수님만 알았다면 절대 이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니까 자기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그 가정을 망가뜨렸어? 사탄이 짓눌러가지고 망가뜨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마귀는요 순식간에, 마귀가 어느 날 내가 네 옆에 갈 것 같아 너 그때 조심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뭘 넣어요? 생각을,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야, 예수님 팔아봐. 너 따라다녀보니까 예수님 능력 있잖아. 은삼십에 팔으면 예수님 안 죽으실 거고 넌 돈 벌 거고 얼마나 좋아. 가룟 유다가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아주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예요. 그냥 탁. 그래서 예수님 팔았는데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대로 끌려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미치고 팔딱
뺏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주 미쳐버렸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럴 줄 알고, 아, 거기서 벗어나실 줄 알고 했는데 세상에 그 길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따라가서 죽으시니 얼마나 미치고 막 방방 뛰었겠어요. 사단이 뭐하는 존재가 순간적으로 다가와서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음성에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가룟유다 나쁜 사람이네, 못된 놈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절대 욕할 자신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도요, 지금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어디서 1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알바 오라 하면 여기 아마 교회 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럼 100만 원 하고 예수님 파는 거예요. 어디 결혼식에 갔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그 결혼식 가고 예수님 바꾼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갔어요, 모임하고 예수님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 5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이러면 알바 오라 하면 안 갈 사람 없을 거예요. 아, 이번 주에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가서 돈 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100만 원 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예배를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돼야죠. 12장 4절에 보면 이때 이제 가룟 유다의 약점이 들통나서 그런 거예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12장 4절에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를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일어나. 참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약점이 딱 사단한테 들통났어요. 이 예?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향유 그 귀한 1년치 300데나리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으면 제자라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냐? 그 아까운 거를 차라리 그걸 팔아서 돈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그랬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둑놈 심보래서. 예? 그래서 그랬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어머나 귀신같이 알아서 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돈을 더 좋아하는구나. 아, 네 앞에는 돈만 갖다 놓으면 하루 한순간에 너는 예수님 팔아먹으려 새끼라는 게 딱 그냥 사단이 하나. 그래서 13장에 딱 넘어가서 그 사람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어.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딱 넘어갔잖아요. 이 사단은요 낚시꾼과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도요 똑같이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중에서 돈 소리만 나면 그냥 번쩍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또 자존심, 또 어떤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남자 성도 같은 거, 여자 문제, 술, 담배, 뭐 어떤 출세하는 거, 어떤 운동, 아주 자기의 그 아주 자식이란 벌벌 떤다네. 자기 몸을 아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냥 사단은요 낚시꾼 같아서 여러분 여기 다 여러분들 계시지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물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메기를 잡으러 간 낚시꾼요, 메기가 잘 물리는 낚싯밥을 던지는 거예요. 또 붕어를 잡으러 간 낚싯밥은 붕어 잘 물리는 낚싯밥을 던지지 아무거나 던지지 않아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그만 한 방에 물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야 저나 분명히 이건 나의 약점이야. 아, 나 이거만큼은 정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난 진짜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건 난 못 참겠어. 그게 약점이. 그게 난 다른 건 다 잘 그냥 하겠는데 난 돈에 내가 약한 것 같아. 그게 약점이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남편 큰 소리 한 번이면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그냥 가방 들어서 교회 나오려다가 있는 대로 소리 지르는 가방 내려놓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주일날 그래도 여전히 교회 나와야 돼.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를 끌고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아, 이거 죽여도 나가는구나. 내비둬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졸리세요? 아, 이거 사탄이요. 또 사탄을 지 정체가 드러나는 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그냥 지 정체가 안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알겠어요. 나는 말씀 중간에 쉬어보기는 생전 처음인데 그냥 쉬고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하겠습니다.